부부이 자연스럽게 되나요? 어떤 성향이든 안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울 수는 없겠죠.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자연스럽다 생각하는 기준은 있어요. 대화 거리에서 뭐 감별이 안 갈 정도, 긴가민가 할 정도면 자연스럽다고 저는 보는데, 이 정도는 당연히 물론 개인 차이도 있어요. 그 머리카락이 얇고 그런 분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편이고요. 머리카락이 좀 두꺼운 분들은 조금 앞에 왔을 때 인위적인 부분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. 4위, 이식모는 곱슬머리로 자라나요? 베지테리라고 그러죠? 되게 굉장히 곱슬곱슬하게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.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그 수술 과정 중에 어떤 모낭에 손상이 됐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. 보통은 수술이 잘 된다면 뒷머리가 똑같이 자라요. 이식을 한 머리거든요. 근데 이식을 했는데도 곱슬머리로 자라지 않습니다. 이식한 머리는 다 곱슬곱슬거리게 자란다 그런 건 아니고요. 수술 과정 중에 큰 문제가 없다면 잘 본인 머리처럼 뒷머리처럼 잘 자라니까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.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 환자분들마다 두피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을 이식하더라도 수술 시간은 꽤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똑같이 첫모낭을 채취를 하는데 두피 특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면 충분한 그런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정말 채취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뭐 1시간을 훌쩍 넘어서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를 심으시든 간에 수술 시간이 길게는 6시간, 7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예상하고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수술 후 관리 방법이 있나요? 특별한 관리 방법은 없어요. 일단 초기에는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죠. 2-3일 정도는 이렇게 주의 조직하고 유착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손 대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모낭이 튀어나온 일만 없으면 사실 생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. 어떤 2주 정도는 가능하면 술,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아프냐. 절개가 아무래도 뒤에 모판, 스트립이라고 해서 모판을 뜯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무래도 통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아프면 어떡하나, 이 모판을 뜯는다는데 비절개는 안 아프냐, 마취 어떻게 하냐, 마취 아프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비절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마취를 합니다. 부분 마취로 하고요. 요 위에서 이렇게 5방 혹은 7방 정도 치과에서 쓰는 덴탈 리도카인이라는 걸로 마취를 하거든요. 좀 아파요. 그것도 뒤쪽은 그래도 좀 덜 하는데 앞쪽은 여기 이마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겠죠. 국소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진동기가 있어요. 그걸 대고 왕 진동기는 주변에 하나 더 대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좀 분산되거든요. 뒤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7방 정도 간혹가다 이제 측면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미리 맞춰놓으면 거의 수술 마지막 직전에 좀 깨거든요. 전 측면은 마지막에 하는 편인데 그건 이제 원장님과 다르죠. 마취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진동기나 뭐 너무 아파하시면 피부 마취부터 먼저 하고 뭐 얼음 찜질을 대기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